또 신났어. 얘 또 흥분했다. 흥분. 애지. 아, 민촌나마. 이건 대망나니를 봤나? 집사의 레시피에서 애지랑 중지 이슈라고 고구마 떡볶이하고 닭가슴살 간짜장을 보내주셨는데, 자, 내용물을 보면 이 고구마 떡볶이는 닭가슴살 분쇄육이고, 이게 쌀가루, 호남야채, 양배추, 멸치분말, 호남분말 이렇게 들어있고, 닭가슴살 간짜장은 보면 닭가슴살 분쇄육, 푸실리, 쌀가루, 호남야채, 양배추, 멸치분말, 캣떡분말 6분간 삶아주자고. 이 비주얼이야. 자, 이렇게 소스하고 닭가슴살하고 잘 볶아주고, 잘 삶아진 푸실리 위에다가 볶아놓은 간짜장 소스를 얹어줍니다. 닭가슴살 분쇄육하고 쌀가루를 잘 믹스를 해서 떡볶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. 조랭이 떡 모양을 만들었고, 이걸 가지고 약 5분간 끓는 물에 삶아줄 거야. 난 내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. 미투. 가보자, 애지들. 자, 이렇게 야채를 볶다가 바로 멸치 분말, 그 다음에 떡볶이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빨간 분말. 애들이 뭘 더 좋아할까? 짜장을 더 좋아할까? 난 왠지 이거. 왠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? 고기장. 저기도 고기야. 양념 약간... 닭가슴살 똑같이 들어있어, 짜장도. 얘는 면보다 왠지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아, 맛있겠다. 성공! 기다려. 애지 좀만 기다려. 식으면 줄게. 일단 냄새만 맡아. 맛있겠지? 먹고 싶대. 중지 먹고 싶대. 나 냄새만 맡아. 지금 뜨거워서 안 돼. 나 이거 먹고 싶어. 중지 기다려. A few moments later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순식간에 먹네. 순식간에. 애지도. 안 돼. 중지야, 네 것만 먹어야지. 아이고 착하다. 그렇게 맛있어? 응. 아빠 또 해줄게 이거. 얘 너무 좋아해. 순식간에 안 먹었어. 얘 다 먹었어, 야? 얘 이거야말로 진짜 그릇 설거지하는 거다, 야. 애들이 그릇 설거지하고 있어. 봐봐. 와. 양념까지 싹 다. 와. 아이고.